안녕하세요, 영상사랑입니다. 오늘은 비트 피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비트는 철분, 엽산, 칼륨, 칼슘,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, 위 건강에 좋습니다. 새콤 달콤하게 맛있게 만들 비트 제로. 비트 300g, 무 300g, 양파 1개, 물 3컵, 식초 1컵 반, 설탕 1컵 반, 소금 1큰술, 열탕된 소독병 준비하시면 됩니다. 담을 빈 병은 열탕 2, 3분 하시고 비트는 껍질을 벗깁니다. 벗겨진 껍질은 버리지 말고 소스 끓일 때 넣습니다. 양파는 먹기 좋게 자릅니다. 무는 길쭉납작하게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. 비트도 무처럼 길쭉납작하게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. 소독된 병에 양파, 무, 비트 차곡차곡 꾹꾹 눌러 담아줍니다. 물 3컵, 설탕 1컵 반, 소금 1큰술, 비트 껍질을 넣고 팔팔 3분 정도 끓여줍니다. 이때 식초는 넣지 않습니다. 불 끄고 비트 껍질을 건져내고 식초 1컵 반을 붓습니다. 뜨거울 때 조심히 부어줍니다. 한나절 실온에 두었다가 냉장 보관하시고 시원, 새콤, 달콤하게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.
건강에 좋은 비트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세요. 고맙습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